암호화폐의 기반이 되는 분산화 원칙과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형태의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오늘날 가장 안전하고 익명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단점은 자금 손실의 위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Ultima 토큰은 높은 수준의 보안을 갖춘 최신 암호화폐 지갑인 스마트 올리트에서 지원됩니다. 지갑은 해킹으로부터 보호됨으로 스마트 올리트의 토큰을 보관하는 것은 최대한 안전합니다. 그러나 간단하지만 중요한 보안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발전된 데이터 보호 기술이라도 귀하의 자금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규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귀하의 자금을 보호하고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경험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을 따르세요. 지갑에 로그인하기 위한 핀코드를 설정하고 본인만 지갑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페이스 아이디 또는 터치 아이디를 설정하세요. 이를 위해 어플리케이션의 설정 섹션으로 이동하세요. 그럼 다음 보안 섹션에서 핀코드를 선택하고 슬라이더를 클릭하여 지갑에 6자리 핀을 설정한 다음 핀 변경을 클릭하여 변경하세요. 핀코드는 복잡해야 합니다. 무작위 순서로 배열된 여러 숫자로 구성하면 추측이 불가능합니다. 88,888 8초가 같이 동일한 숫자의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마세요. 페이스 아이디, 터치 아이디 섹션에서 얼굴 또는 지문 스캔을 사용하여 로그인 확인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확인 설정. 얼굴 스캔이나 지문을 사용하여 트랜잭션 확인을 설정하면 귀하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귀하의 지갑에서 토큰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Transaction Confirmation 설정 항목을 선택하세요. 거래 확인 기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올리트의 핀코드, 페이스 아이디, 터치 아이디가 적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전에 설정한 핀, 페이스 아이디, 터치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 Transaction Confirmation 슬라이더를 클릭하세요. 또한 지갑을 만들 때 받는 이모니 문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디지털 미디어, 휴대폰의 메모나 컴퓨터 바탕 화면에 저장하지 말고 누구와도 공유하지 마세요. 가장 좋고 안전한 방법은 종이에 적어서 안전하게 숨겨두는 것입니다. 이 매뉴얼에 설명된 간단한 규칙은 자산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Ultima 생태계의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세요.